안녕하세요. 인공지능 나우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책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0주년 특별 기념판 책에 대하여 소감을 말해볼까 해요. 로버트 기요사키에는 친구 부인 가난한 아빠와 기요사키의 친구의 부자 아빠가 있었어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두 분의 아버지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교훈 1에 대하여 요점만 설명해 볼게요. 교훈 1은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기서 큰 핵심은 가난한 자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부자들은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는 부분이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 일하고 있지요. 쳇바퀴 돌아가듯이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현실 속에서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꽤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책을 통하여 알게 되었어요. 내가 직접 계속 노동력의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나의 부하처럼 움직이면서 일한다는 의미로 생각이 되었어요. 어떻게 돈이 나의 부하처럼 움직이면서 일할 수 있냐고요. 이 책을 계속 보면 알게 돼요. 앞으로 계속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책 70페이지에서 세안주 레이스가 나와요. 방금 위에서 말했던 부분이에요. 내용 중에도 인상 깊었던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돈에는 관심이 없거나 돈을 좋아하는 것은 너무 순물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한다는 사실이고 일을 하면서 돈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평소에 돈이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누가 얼마를 벌었다고 하면 이를 솔깃하면서 들으려고 하는 심리랑 같은 경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계속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영상이 올라오면 바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